방송이 알려주세요. MBC 드라마 몇 시입니까? MBC 저녁 7시 20분 찬란한 인생 매일 연속극이고요. 아침에도 재방송합니다. 아침 연속극 하던 시간에 저녁 드라마를 재방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녁 7시 20분에 우리 주부들 다 계시잖아요. 혹시나 못 보시면은 아침에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쪽으로 초대하시겠습니다. 저희 시청률도 올려주세요. MBC에서 최고 높은 시청률이래요 지금. 이 무쇠 후라이팬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철분도 함께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오히려 이제 코팅팬들은 코팅이 떨어져서 들어가면은 그런 화학 물질이 네네 그럴 수 있습니다. 아우 원래 멋있습니다 포인. 아니, 옛날에 가출사 중국 찍으려고 해가지고 일 좀 하는데 이런 거를 안 가르치고 양파만 깔아 그래가지고 양파만 엄청 까야 되더라고. 정말. 아, 일본에서도 들어오셨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행사 뒷바라기 희망 언니, 오늘 뭐 주문하는 날 맞나요? 네, 맞습니다. 호중님, 이뻐지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더 이뻐하셔가지고, 저는 감히 명함도 못 내밀겠더라고요. 호중님이 누구요? 김호중 씨 모르세요, 혹시? 가수 그, 사회복무요원 지금 하는 그. 네네네네, 아세요? 아, 알죠. 그 노래 좋아하는데. 아, 노래 좋아하세요? 그, 저기, 그, 뭐야, 불의의 명곡에서 나와서, 그, 저기, 60대 노부분의 이야기 불렀잖아요. 어느 60대 노부분의 이야기? 어, 노래 잘하대. 아, 이 사람은 실력. 어, 아니, 근데 노래가, 네. 그 노래를 여러 명이 불렀잖아요. 네네. 근데 내가 이 친구 노래는, 뭐랄까, 그, 내가 아주 옛날에 좋아하던 표현이 있어요. 그, 꽉 담은 이빨 사이로 터져 나오는 슬픔 같은 거. 뭔가 이렇게 뭐 굉장히 자제하면서 막 그런 누르는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이 양반이.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우리 그 여기 아리스 팬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리스라고 김호중 씨 팬들이 있어요. 팬클럽 팬카페. 팬카페. 아, 나 가입했는데? 어, 그래요? 예, 네, 예. 네. 뭐 언제? 어머. 나 빠르네. 아니, 그냥 뭐 노래 듣다가 뭐 찾아가다가 어떻게 보니까 가입이 되더라고요. 오, 그래요? 네. 어머나, 세상에. 참 빠르시다. 그 아이디가, 그래서 내 아이디가, 그, 우리가 경기예요. 우리가 경기? 그 1집 이름이 우리가잖아. 김현 씨 1집이잖아. 맞아. 찐팬 맞네. 네? 찐팬 맞아. 나 처음으로 그런 데 가입해봤네. 만개, 백화, 막 이런 거 들으면은, 아니, 젊은 사람이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나이 들어서. 연륜에서 묻어나야 되나요? 고생한 거야. 그거는 맞아. 노래 잘하는 거랑 약간 달라. 그 묻어나는 냄새는 달라. 맞아요. 내가 볼 땐 그래, 내가. 저는 그래, 그래. 물론 이제 사람이 이게 유년기, 소년기에 너무 구경하는 거 좋지는 않지만 또 이렇게 예술성을 가지고 얘기할 적에는 그런 것들이 또 다 자료가 되더라고. 옛날에 뭐 베토벤, 모차르트 개인 생활들 보세요. 얼마나 배고파가지고 고생하고. 웃긴 게 뭐냐면 베토벤은 귀도 뭐 귀가 안 들리는 그러니까. 사람이었잖아요. 네. 근데 작곡을 했단 말이야. 네. 야, 참. 그런 게 고통에서 나오는 거거든. 예, 예, 맞아요. 진짜. 예, 맞습니다. 진짜. 그래서 고통에서 나오는 건 맞습니다. 결코 불쌍하게만 여기는 게 아니라 저는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게 김호중 씨를 만드는 좋은 자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 합니다. 문제 시작 아니에요? 이제. 퇴근길도 좋대요. 퇴근길. 아~ 막걸리 한잔 하는 퇴근길 얘기하시는 거죠. 저도 가사를 봤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두 분 너무 좋아요. 두 분 너무 좋대요. 우리도 좋대요. 호중 씨 덕분에 우리까지 좋아지죠. 저기 김호준 씨랑 저랑 성이 같아요. 아유. 근데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아니. 잘하면은 또 본도 같을 수도 있어. 뭘. 우리 둘째도 사회복무요원 갔다 왔어요. 참 연결점이 많아요. 또 엮네 또 엮어. 어, 뭐 만들고 계시냐고요? 아, 오늘 대현 씨가 사실은 와이프를 잘 만나셔가지고 영 주방에를 안 들어가셨는데 오늘 이 철판 후라이팬을 보는 순간에 잡채를 한번 해보시겠다고. 그래서 처음으로 잡채하는 거예요? 집에서 예. 해봤어요? 아니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보고 오늘 와이프한테 강의 듣고 오셨어요? 강의라기보다 뭐 거의 잔소리반 뭐 잔소리반 뭐 사고를 치냐고. 아니 성경 다섯 개나 주문한다고? 우와 이거 어떻게 된 것이야. 이야. 네. 고들 야 이게 코팅팬이 보통 얼마예요?
코팅팬? 코팅팬은 네. 한 4만 원 돈? 3만 원? 웍은 내가 지금 산 지가 오래돼가지고 난 또 이거 바꾸니까 우리 남편이나가 저기 가격을 잘 사실 모르는데 그냥 보통 코팅 프라이팬은 사이즈에 따라서 2만 원에서 한 4만 몇천 원, 뭐 큰 거는 더 올라가고 그래서 근데 그거는 2년 몇 년마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요거는 한 번 5만 5천 원짜리 하나 사놓으면은 뭐 그냥 평생이 뭐야? 우리 애들한테도 이걸로 쓰더라고. 그래서 길난 것도 해주면 또 애들은 너무 좋아하니까. 아니 이건 하나 사면은 뭐 집에서 쓰다가 또 캠핑 갈 때 들고 나가서도 써도 되고. 그럼요, 그럼요. 또 라면을 끓일 때 찌그러지지도 않고. 네, 라면 너무 유사시에는 그리고 이제 냄비도 사용해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라면 끓이면 맛있어요 여기다가. 네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차론도 나오니까. 소통령 네. 대연 구독 눌렀습니다. 많이.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재료비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웬만하면 소고기 그냥 넣는데요. 오늘 저기 한우 2+, 한우 2+, 이거 넣었어요. 해전은 10% 할인. 아, 5%가 빠지고. 네네. 그래서 7만 5천 원에서 5만 8천 원. 5만 8천 원. 네네네. 7만 5천 원짜리가. 제자루는 5만 8천 원이고 스마트 스토어에 가시면은 5만 5천 원이 되신답니다. 네. 와, 아주 그림이 그럴싸하네요. 아, 뭐 이쪽에서 찍어드려야 될 것 같아. 아니 맞지 뭐래요. 첫 번째 작품이. 와. 처음 한 것 같지 않은데? 와, 본인이 하고서 저렇게 좋아해. 아니, 나중에 하나 사야 되겠어, 철판 이거. 철판 좋다, 이거 진짜. 재료가 식감이 다 살아있잖아, 그죠? 야채가 진짜 살아있죠. 예. 여러분, 제가 잘한 게 아니고요. 이분이 잘하신 겁니다. 철판이. 웍 받으면 할 요리는 많은데, 맛 없으면 펜탓? 이죠? 네. 펜탓이 뭐야? 펜탓이라고 펜탓. 자기 탓이 이게, 아니고? 이게 자기 탓이 아니라 펜 때문에 음식이 맛없다는 거. 근데요 그냥 굽기만 해도 맛있기 때문에 맛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감자를 잘못 샀을 수도 있어요. 감자. 네. 이게 죽은 감자도 살리는 펜인데 지금. 어, 다 먹었네. 그러니까 누구야 맞다. 고맙소 늘 사랑하오.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구독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